양진들아. 그럴싸하죠? 방금 이쁜 아가씨 빵이 어디서 났어요? 빵이야? 무슨 빵이야? 빵 아니에요? 뜨개질이. 우와. 너무 붙어서 다녀요 지금. 야, 얘야, 너냐? 같이 누울까 여기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통삼겹 구이를 해먹으려고 삼겹살을 정육점에서 구입했어요. 갑시다. 도착했어요. 오늘은 자리를 바꿔서 이쪽에 있어 보려고 합니다. 좀 아래쪽이어가지고 그 사무실 쪽이랑 조금 멀긴 한데 고기 냄새를 아마 풍기면 야옹이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고 할 것 같아요. 여기가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어서 지금 이 자리로 오늘을 선택했습니다. 오, 바로 앞에 새가 전신주 진짜 있어요. 소리 너무 좋게 나는 거 아니니? 어, 귀여워. 안녕. 로니야. 안녕. 잘 있었어? 따라올 거야? 아이고. 뭐야? 너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벌러덩 까면 되는데 그르릉 소리 내는 것 봐. 아이고. 지금 논이가 제 발 밑에서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얘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. 언니 사이트 좀 가자. 걸어갈 수가 없네 아주. 당당한 발걸음. 저기가 제 사이트거든요. 지금 거의 다 왔어요. 제가 얘를 모는 게 아니라 얘가 저를 너무 붙어서 다녀요 지금. 야, 얘야. 뭐해? 가자. 이리 와. 언니 집이야 여기. 논이야 환영해. 같이 갈래? 언니가 너무 애타게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전에 잘 먹던 추르비치를 갖고 왔어요. 맛있어? 마지막이야. 여기 끝났어요. 조금 이따가 또 줄게. 언니 텐트 치고.
호텔에 금세 다쳤어요. 홀대 두 개 끼우고 팩 하나 둘 셋 앞에 넷 다섯 그렇게 해서 다섯 개를 팩 다운을 했습니다. 알콩이가 논이 찾으러 나왔나봐요. 거의 뭐 이산가족 상봉인데? 바람도 지금 한점 안 불어가지고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. 그래서 텐트 치고 막 고양이랑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울 지경인데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서 해가 지면 추워질 거니까 밥을 먹고 하려면 화목난로를 피면서 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얼른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사실 지금 시간이 나름 이른 편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야옹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까 걷다가 논이 발을 밟아가지고 논이가 이제 삐졌나? 오늘은 가방 넣을 공간도 엄청 넉넉해서 거의 궁궐인데? 좋다. 오랜만에 이런 4인용 텐트를 들고 오니까 와 너무 좋은데요? 가끔 이런 넓은 텐트에서 자는 것도 기분이 참 좋지. 이거는 저번에 그때 띄워버려가지고 빠지질 않아요.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장작을 좀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. 넘치나? 엄청 많이 쪼개졌어요. 이 정도는 돼야 불 붙일 때 쉽지. 이런 장가지들이 있으면 불 붙일 때 엄청 편해요. 가지들이 쓸만한 게 많아. 이게 적당히 마른 것 같긴 한데 상황을 봐서 좀 보강을 해야겠어요. 이게 파이어스틱인데 가루를 조금 모은 다음에 좀만 하면 붙겠는데? 이렇게 불이 엄청 잘 붙어서 좀 많이 갖다 놔야겠어요. 나의 착화제. 다 붙었어요. 먹을 준비를 해봐야겠어. 논이가 왔어요. 논이야! 섹시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는 전 어쩔 수 없는 집사의 운명인가봐요.
논이야? 여기?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장해?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장해. 응? 아! 내 자리 아주? 어? 여기 먹을까? 주세요. 맛있어? 따뜻하고 좋지? 밥을 해 먹어야겠어요. 저 옆에 있는 반합에다가 음식을 해 먹으려고요. 이거 안에 이너만 바꿨어요. 이번에 여기다 밥을 하고 여기다가는 국을 할 거예요. 잘 먹었어? 원래는 배추국을 해 먹으려고 했었는데 배추를 두고 왔어요. 수육을 해 먹으려고요. 수육하기에는 고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육수만 해가지고 먹을까? 어떻게 생각해? 응? 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논이가 제 매트를 지금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맨바닥에서 있어요. 됐다. 언니는 음식을 해볼게. 저 논이야? 논이가 목이 말랐나 봐요. 주기, 벌써 물을 거의 다 마셨어요. 목 말랐어? 말을 하지 그랬어. 물 여기 또 있어. 여기 물 마셔. 만족했어? 논이의 물그릇, 저 뒤에가 밥그릇. 또 뭔가 성에 안 차시나 봐요.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요. 잘 구워지렴. 오늘 요걸 가져왔어요. 뜨개질 하는 거거든요. 눈이 바닥 깔개를 만들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손에 안 익어. 집에서 요만큼 만들었어요. 진짜 조금. 옛날엔 잘했는데 이게 바늘이 코바늘이 너무 큰 거 같아. 계속 적응이 안 되고. 눈이야, 그 매트가 더 좋아? 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. 너무 제가 난이도 어려운 설시를 골랐나봐요. 이 구멍을 찾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짜자잔. 다 할 수 있을까요? 포기할 것 같은데. 그냥 만드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. 논이야. 여기 아파. 여기 아파. 여기 하면.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. 옷은 스크래치가 아니야. 내 옷에까지 그래. 발 까고 누웠어요. 좋아? 아파. 하지마. 논이야. 아주 뻔뻔해요. 뻔뻔. 야, 오늘은 오랜만에 위스키를 먹으려고요. 제콕 해먹을 거예요. 와, 추억의 제콕. 오늘 초콜라는 제로로 해서 아예 한 묶음을 사왔어요. 테이블을 만들어볼까나? 이 정도? 여기가 좋구나. 저는 콜라 많이 타는 게 좋아요. 짠. 술이 확 오르는데? 저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. 이거는 요리용 통삼겹을 가져왔어요. 왜? 뭐 관심이 가? 안 돼, 이거는. 조조교, 안 돼요. 이거 아직 생고기야, 그리고. 익으면 줄게.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둔 게 없네. 조금 이따 먹자. 논이 주려고 선물 하나 사왔어요. 왓다다비 나무. 어때? 좋아?
난리 났는데? 얘들 치석 제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애들 장난감 갖고 왔거든요. 왜 그래? 왜 그래? 어디 간다. 눈이야? 어디 가? 호련이 사라지려나? 엄청 큰 까마귀들이 지금 와서 앉아서 어머. 엄청 크다. 눈이 지금 보느라 신났는데? 새도 왔어요. 아까 앞에 보고 있었는데 아직 좀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반응을 안 해주네. 얼른 먹어야겠어. 배고파. 우와. 비주얼 최고. 빨리 먹고 싶어. 어머, 어떡해. 너무 맛있겠어. 이 겉은 엄청 지금 바삭바삭해서 자를 때부터 그 겉에 그 크리스피함이 느껴져요. 우와. 육즙 보이세요? 이 안에 지금 육즙이 가득해. 기름기. 이런 거는 쌈장 없어도 된장만으로도 완전 맛있어. 짠. 와, 너무 맛있다. 오, 좋아. 맛있어. 여기 맛있는 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정육점에서 사왔거든요. 진짜 최고다. 이상 나무이구만. 뭐 먹을 걸 달라는 표정인데 제가 막 눈치를 줘요. 여기 네 거 여기 있어. 설코기 있는 대로 줘야지. 주면. 어머, 들고 튄다. 다시 등장. 너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? 입에 기름이 가득 묻으셨나 봐요. 이게 네 거야. 잘 먹는다. 쟤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닌가 봐요. 뭔가 처음 보기도 했고 엄청 지금 사람이 경계하는 게 이 근처에 떠돌이 양인 것 같아.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맛있어? 너도? 벌써 거의 다 먹었네? 진짜 이쪽 애가 아닌 것 같아. 벌써 끝을 봤어요.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지금 앞까지 왔어요.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, 앞에? 너 그거 다 먹었잖아. 언니도 밥 먹을 거야. 쟤 안 갈 것 같은데? 너 지금 앞에서 불침 번지는 것 같은데?
보호해줘요. 귀여워. 근데 쟤는 제가 줬나봐요. 아닌가? 저만의 착각인가? 아주 이제 눈뽀뽀를 남발하네. 귀여워. 저기 귀엽게 제 텐트 옆에 다리를 잡았어요. 야, 쟤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손으로 줬으면 핥힐 뻔했어요. 근데 또 사실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요. 아, 제가 왜 도망치듯 갔나 했더니 논이가 왔어요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일라. 아주 자연스럽게 입장하시고요. 누가 먹어요, 이거? 논이야, 왜 아래 뭐 있어? 시찰 중이신데.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. 다른 고양이의 소리가? 어? 얘 왔다. 다시 왔어. 이거 전투 상태가 될 것 같은데. 애기야,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쳐다봐. 지금 뭔가 모르는 척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엄청 서글프게 물었거든요. 지금 맥반석 씻어가지고 내려가는 길인데 애들이 뭔 일은 없었겠죠? 논이는 저 계속 있네. 논이야, 언니 왔어요. 논이야, 언니 왔어. 일어나. 먼저 입장하시는 거예요? 오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불 붙이기. 누니야! 어머, 또 왔어, 또 왔어. 나름 깨끗이 씻어왔는데 아직도 좀 얼룩이 있긴 해요.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. 두 단째 만들고 있는데 나름 빨리 되지 않아요? 조금 하니까 옛날의 기억이 좀 살아올라나고 있어요. 옛날에는 다들 뜨개질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지 않아요? 시간 날 때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하는 거 재밌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?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. 불 꺼트릴 뻔했어. 하다가 고기가 좀 식었어요. 지금 데워가지고 다시 먹으려고요. 오, 이 소리는 너무 좋아. 딱 3점 남았다. 아까 고양이들한테도 뺏기고 그래서 결국 딱 3점 남았어요. 뺏길까봐 놔뒀던 밥. 짜자잔.
때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서 우선 핫팩을 먼저 터트려 놓고. 눈이 아니네? 엄마, 너 또 왔니? 아까 뒤에 있던 애는 누구야? 이번에 다른 애가 왔어요. 넌 처음 본다? 어? 완전 다른 애네? 지금 여기 캠핑장 애들이 아닌 다른 쪽 애들인 것 같아요. 둘 다. 처음 보는데? 거기까지 소문났니? 제가 제 데리고 온 느낌이에요. 너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? 너 너무 귀엽다, 너. 이거 삼겹살 남은 거 얘도 그냥 아예 구워버리려고요. 이렇게 칼집을 내놓으면 속에까지 익는 것도 좀 더 쉽고 뭔가 좋은 냄새도 안까지 배고 부들부들해지니까 이렇게 칼집 내서 하는 게 좋아요. 오! 럴수가 세 마리가 있었네? 저 끝에도 한 마리가 있어요. 넌 왜 이렇게 애들을 내쫓니? 거기 뭐 있어? 애들이 갑자기 다 저쪽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. 지금 한 마리가 더 와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세요. 나 둘러싸였어. 니네 무서워. 일진 같아. 양진들아. 너 아까 분명히 좀 겁이 많지 않았니? 겁은 어디다 말아먹었니 이제? 약간 생면 향이랑 좀 같이 돼서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. ASMR. 짜잔. 이거를 결명자차에다가 말아먹으면 최고일 것 같아. 결명자차 집에서부터 만들어 왔어요. 저 뒤에 있는 쟤는 아주 눈을 감고 있어요. 감고. 먹을 거 줄게. 알았어 알았어. 니네 너무 맡겨놓은 고양이 같지 않니? 혀를 낼름낼름 거렸어. 벌써부터 막 입맛이 다셔져? 매우 당황스럽네. 이건 엄청 맛있는 고기야. 너 알고 있어? 알고 있네. 이번엔 먹튀를 안 했어요. 또 줄 거라는 걸 알고 있나 봐요. 아까 먹튀를 했었거든요. 들고 바로 째더라고요. 저 뒤에도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 먹고 있어주면 뒤에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머, 미안해. 또 머리에다가 쳤어. 어, 들고 치웠다. 쟤는 먹튀했다. 쟤 속은 너무 맛있어. 짠. 맛있다. 너도 한 입 해야지. 쟤는 먹튀가 아주 습관이야, 습관. 숭늉을 먹어야겠어, 이제. 아까 결명자랑 끓인 숭늉이 거의 다 됐어요. 오, 숭늉 엄청 잘 됐는데? 마늘 좀 이렇게 얹어서. 오, 매콤해. 오, 청양고추. 아, 매우니까 술로 식혀야겠다. 노니가 다시 왔어요. 너무 귀여워. 노니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. '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, I'm turning out the light so I could dream.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, I wish you could be with me.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. I'll start a brand new day. 계속 아래에 뭐가 있나봐요. 둘 다 고등하네.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나 봐요. 문이야, 거기 무슨 소리다?
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. 저기 논이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대체 뭘 쳐다보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텐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어요. 지금 논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뭔가에 약간 홀리는 그런 느낌. 너 지금 어디에 빠졌어? 논이야? 뭐해? 저는 이렇게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뜨개질 하다가 밤을 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오늘따라 유독 야옹이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인기인이 된 느낌이었어요. 야옹이계 인기인. 뭘 구경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다. 이제 야옹이들도 다 갔나봐요. 논이도 왔다가 그가 자기 집이랑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자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어요. 오늘은 혼자 자는 밤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잘 자요. 내일 봐요. 굿모닝. 아침부터 개가 엄청 짖고 그러고 있네요. 어째가 저렇게 우나 봐요. 저 새는 뭘까요?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엄청 출장 맞네. 아침부터 제가 제 옆에 있어요. 굿모닝. 아침에 간단히 뭐 좀 해먹으려고 불을 좀 지펴야겠어요. 뭐 하는 거야? 밥은 새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? 되게 거리두기 하면서 옆에 있어요. 지금 양이가 저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는데 이래도 그럴까? 비장의 카드를 좀 꺼내봐야겠어요. 집에서 가져온 깃털. 어제 논이도 좋아하고 애들이 잘 갖고 놀더라고요. 쟤도 좋아할 것 같아. 귀요미? 우선 1차는 실패했어요. 근데 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에요. 계속 저한테 눈 뽀뽀하고 있고 거의 눈을 감... 너 자니? 이번에 새로운 귀여운 표정을 연마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왜 내밀어? 안 내밀고 있다가. 이 애기가 밤새 저를 지켜준 것 같기도 해요. 계속 이 자리에 있었나 봐요. 어젯밤에 수호신? 어젯밤에 졸려가지고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. 남은 음식이랑 김이랑 같이 해가지고는 마늘쪽 얹어서 먹고 가려고요. 이거랑 고기도 조금 남았어요. 고기 일부러 같이 먹으려고 조금 남겨놨습니다. 김, 요 김을 갖고 왔고 오늘도 청양고추.
어제 제가 찾고 모으고 잘라놨던 장작들은 거의 다 썼어요. 우와. 가는데. 다시 구워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와. 마늘종. 청양고추까지. 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. 한 움식 딱 올려 먹어야지. 짜자잔. 와, 엄청 뜨거워요. 숙련이어서 엄청 고소하고 그렇잖아요. 물 말아놔가지고 엄청 잘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런 맛있는 그런 반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어. 먹을 거를 저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양이가 없어졌어요. 밤새 그냥 저만 지켜주고 간 건지 화장실이든 어디든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먹고 있어야겠어요. 아침이 너무 좋다. 제가 저기서 절 불러요. 꿈이야? 일라 먹고 줄게. 응. 뭐 이렇게 빨리 올라와? 일라. 어서 오세요. 저도 밥 다 먹었거든요. 오, 그래 알았어. 너 물 그릇 여기. 물그릇. 맛있지? 너무 맛있나 봐. 오, 그래. 씹었죠? 얘가 논이의 남매 본이에요. 어머, 저번에도 제 텐트 와가지고 불멍도 하고 놀았었거든요. 줘라. 아주 허겁지겁 먹네. 이제 끝났어.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엄청 울더라고요. 먹고 몸단장 중. 남은 장작들은 좀 챙겨가려고요. 주변에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로 불을 좀 피워서 장작이 조금 남았어요. 다른 데 간 줄 알았더니 저기 있었어요. 일라. 밥 먹다가 말아먹을 거 같잖아. 나머지 먹어야지. 아주 천상의 느낌이지?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.
흥분했어. 뭐 카메라에까지 비비네. 그럼 쟤는 왜 여기 길이 있는데 계속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? 야, 너 고양이 맞지? 됐다, 여기 이거 불편하지 않니? 매우 좀 지금 불편해 보이는데. 이만큼 했거든요. 고양이 약간 도리 정도 할 분량. 집에 가서 이거는 마무리해야겠어요.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했던 그 기억이 좀 살면서 더 잘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겨울 시작할 때쯤에 이걸 봤으면 찾았으면 목도리라도 하나 내 것도 뜨는데 뭔가 살짝 아쉽네. 그치? 너도 아쉬워? 야, 먹지? 아주 먹고 바로 사라져요. 그러니까 마스크 정도? 방금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고양이들이 좀 많다고 많이 왔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바로 아래 카페가 있거든요. 카페 고양이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갈 때 한번 들렸다 가보려고요. 애정을 쏟아줘야겠어, 있으면. 많아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안에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. 오, 딱이야. 다시 왔어요. 와서 보채. 왜? 쟤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야! 사장님이 아까 제가 원래 여기에서 제일 까칠한 애래요. 뭔가 같이 먹을 걸 먹고 막 이러는 걸 보시더니 데리고 가라고 장난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까칠한가 봐, 애가. 근데 너 내 차에서 뭐 하는 거야? 캐랑이 옆에 지금 이러고 대기 타고 있는데요? 어머, 얘 뭐해? 자기 냄새를 묻히고 있나? 뭐 하는 거야? 어디가? 여기는 이상한 F4가 사는 곳 같아요. 어제 저랑 논 아이들이 다섯 명인가? F5? 안에 고무줄이 이렇게 있거든요? 끝에서부터 접으면서 텐션이 반대쪽 끝으로 텐션이 가장 많이 가거든요? 그래서 고무줄이 쉽게 좀 늘어져요. 중간 정도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얘는 이제 버려야겠네요. 그냥 한철만 쓰려고 안에 그냥 기모 있는 거를 그냥 막 썼어요. 제 손모양 그대로 남았죠? 그동안 잘 썼어. 안녕.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저 앞에 고영이님이 계속 앉아있으려나? 아까 여기에서 앉아서 그루밍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알콩아! 뭐 다른 데 갔나? 논이야, 갈게. 지금 논이 낮잠 시간인 것 같아요. 너 되게 아늑해 보인다. 둥지처럼 파여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갈게, 안녕. 다음에 또 봐.
안녕하세요. 이렇게 앉아야지. 고양이요? 고양이 맞죠. 아, 지금 저희 집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. 야옹이들의 정체를 알았어요. 저를 지키고 있던 그 야옹이가 여기 야옹이라는데 형제가 있대요. 아, 우리 이쁜 아가씨 빵이 어디서 났어요? 빵이야? 무슨 빵이야? 빵 안 해? 뜨개질이에요. 직접 나가서 찾아봐야겠어. 감사합니다. 어이, 여기 사장님네 고양이가 여기 있대요. 애들 찾으러 오셨어요? 네. 지금 다 없네요 보니까. 아, 그래요? 네. 놀러 가는 것 같아요. 아, 어디 놀러 갔나 봐요. 아쉽지만 다음에 계약하는 걸로. 어디 가세요?